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여러분들 축하해주세요. 드디어 1만 딸이 유튜버가 됐다고 쿨맥스에서 신제품을 그냥 가져다 줬습니다. 아직 미출시한 제품인데 저한테 1바따로 가져다 줬대요. 마 고맙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쿨맥스의 W360 일체형 수냉쿨러입니다. 뭐 박스 크기는 일단 합격입니다. 커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뭐 생긴 거는 뭐 그냥 무난무난하게 생겼고, 이 장착 방식은 바이크스키나 뭐 CT360 그런 애들이랑 비슷한 그런 클립 방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박스는 합격이네요. 뭐 박스가 중요합니까? 성능이 중요하지. 바로 성능 보러 갈게요. 먼저 외형은 무난무난합니다. 펌프 디자인도 그렇고 펜 디자인도 그렇고, 장착 방식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크스키 3R의 CT 시리즈처럼 튀어나와 있는 나사홀에다가 브라켓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베이스는 구리로 마감되어 있고요, 호스 재질은 딱 경쟁 제품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라디 펜과 펌프엔 RGB 효과가 들어갔고요, 5V 헤더를 줘서 보드와 RGB 효과 연동이 가능합니다만 이 5V를 연결을 안 하면 RGB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어이 쿨맥스, 이건 넘어간 거 아니냐고. RGB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 한 채 성능 테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스트는 9700KF를 순정 상태와 오버 상태로 잡아놓고 테스트를 했고요, 프라임의 제일 빡센 옵션을 10분 동안 구동한 값을 기록해봤습니다. 이 녀석의 성능만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옆에 있는 CLC280이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먼저 순정 자동 변속 테스트 결과입니다. 평균 온도에서 CT360이 CLC280보다 오히려 2도 낮은 모습입니다. 의외인데? 더 놀라운 것은 평균 RPM인데요, 무려 983RPM을 기록하면서 CLC280보다 400RPM 이상 낮은 정숙성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순정 고정 펜속 테스트 결과입니다. 고정 펜속인 만큼 온도가 약간씩은 더 하락한 모습이고요, 펜속이 2배 가까이 오른 만큼 소음도 약 6dB 가량 증가했습니다. 소음 자체는 6dB 증가했지만 통절음이 엄청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4.8로 오버한 상태에서의 결과입니다. 먼저 자동 펜속 테스트 결과예요. CLC가 이제 힘을 좀 내는 것 같습니다. W360의 온도가 CLC보다 약 6도 정도 더 높아졌네요. RPM에서는 약 200 정도 W360이 낮아서 소음은 이번에도 W360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고정 펜속 테스트에선 어땠을까요? CLC280이 72도를 기록했는데 W360은 80도 정도를 유지했네요. 온도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걸 보면 CLC보다 온도 유지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펜 RPM은 약 500 정도로 W360이 낮게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실제 체감 소음은 얘에 비해서 얘가 한 절반 정도였어요. 결론입니다. EMTEC도 미라클 브랜드로 수냉쿨러를 냈죠. 그리고 3R도 유통을 담당하던 바이크스키에서 자체 브랜드로 CT 시리즈를 냈죠. 이번에 쿨맥스도 자체 브랜드로 수냉쿨러를 냈는데, 물론 CLC280 이런 애들이랑 비교하면 온도에서 밀리는 건 맞아요. 온도 자체만 보면 EMTEC의 미라클 360이나 3R의 CT360 시리즈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소음 측면에선 정말 놀라울 정도의 정숙함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가성비 수냉쿨러가 넘쳐나는 이 시장에서 과연 쿨맥스가 어떤 식으로 게임을 풀어나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녀석의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가격도 정해지기 전에 저희가 받은 거예요. 힝! 부럽징! 쿨링 성능과 정숙성만 보면 약 10만원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 얼마에 나올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10만원 넘으면 절대로 사지 말고 8만원 이하면 그냥 무조건 사! 아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퇴근해야지.